네, 제 이름은 남선형입니다. 이름을 조금 기억을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지었어요. 요즘에 많이 하는 아재 개그. 여기 지금 안 보이신데요, 다들. 글씨가 너무 작다고 좀 키워주시고. 아니, 한이 정도? 네. 하셔서 이렇게 잘 한번 드래그를 좀 해주셔서. 네. 아재 개그, 삼행시를 지었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아재 개그의 원조예요. 제가 예전부터 제 이름으로 그걸 지었거든요. 그 남자들이 선망하는 형이에요. 그리고 또, 남들이 선망하는 형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컨설턴트가 되셔서 그 남들이 선망하는 형, 남선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선형이 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 예, 그, 이제 여기 협회, 누가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너무나 제가 혹해가지고, 그걸 내가 그 컨설팅을 하면 정말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협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막 정말 가슴 뛰게 들었거든요. 막 정말 꿈속에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막 특허, 뭐 개념 특허 할 때도 그랬고 뭐 연구소로다가 세액공제 받는 것도 그렇고 막 너무너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아,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게다가 잘하면 정말 정부에서 기술만 좋으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 사업을 할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이 가슴 뛰고 그 강의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있다가 정말 간만에 너무나 재밌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지금 겨울을 한세 번쯤 다시 맞으려고, 그리고 가을 세 번째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병아리 같았는데, 전업주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고, 부채 비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협회장님께서 지금 잘 키워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네요. 네. 근데 제가 또 전업주부였어. 3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라고 하신다면, 오판이세요. 그래도 제가 꽤 잘하거든요. 예.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모로. 제가 경험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 면담 평가도 잘 들어갔고 대면 평가 리허설도 많이 들어가고 또그 이렇게 저렇게 뭐 재능 기부로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험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한 10년 할걸 저는 3년에 다한것 같은 느낌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부터 나이가 먹으니까 사진빨이 안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한 사진빨 했는데 이제 나이 먹게 사진빨이 안 받아가지고.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사진을 안 찍는데 언젠가부터 그 진짜 가족 사진이 없어요 별로. 근데 오늘 이거 방송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다른 때는 강의하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왔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협회장님께 이제 배우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릴 텐데 예전에 제가 여기 협회에 왔을 때는 이런 강의가 없었어요.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과에 관련된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한 진짜 한몇 개월은 한 6개월 이렇게 지나야 조금 가르쳐 줄 정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인 거예요. 이게 딱 교육 과정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이렇게 강의를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그
알수 있는 게 사실 이게 포인트 키포인트잖아요.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단계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단계에서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대면 평가가 있지만 다 중요해요. 각 단계별로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서면 평가를 통과해야 1단계라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배웠던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 그 작성을 하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이거는 그는 이제 이렇게 계략적인 거라면 이거는 실제로 중기청에서 중기청에 있는 그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양식 말고도 이건 중기청 양식이고 각 부처마다 양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고 하면은 봐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거를 이 양식을 조금 응용을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봤던 양식인데 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응용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걸 알고 나면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뭘 평가하고자 나한테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 거의 기본이 돼요. 이거를 잘 알게 되면 이걸 응용해서 경기도 사업계획서든 뭐 산업부 거든 뭐든 다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키가 커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89학번인데 그 키가 제 또래 치고는 그때는 당시 좀 큰 키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67이니까 근데 또 좀 높은 거 신으면 70 넘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조금 더 날씬했어요 지금보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고향이 충북 음성이에요. 충북 음성인데 거기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고추 아가씨 선발대 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추 아가씨 했었거든요. 예전 근데 지금은 고추 총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맞아요. 고추 아가씨 선발대 해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제가 고추 아가씨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왜 그런 소문이 났겠어요. 제가 만약에 키가 작고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키가 작으면 아예 그런 소문이 안 났을 거예요. 150 작은 사람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일단 미인이 되려면 뭐가 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도 그 기본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갖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인대회에서 보면 그 자기가 예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 김성령인가?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정말 예뻐서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뭐, 누가 그래도 미용실 미용실 어떤 미용실에서 배출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성령 같은 경우는 지방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됐긴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런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는 커야 되잖아요. 150 이렇게 미스코리아 될 수 없는 거고 적어도 165 이상 170에서 키는 커야 되는 거고 성형을 하든 어쨌든 기본은 왜 돌려깎기 해도 안 되는 그런 견적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기본만 갖춰져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미용실 원장님이 다 만들어주잖아요. 걸음걸이 책 막 교양도 시킨데 요즘에는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되니까 책 읽게 시키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 원장님도 요즘에는 그것도 뽑아주더라고요. 성형외과 원장님 그리고 머리 사자머리 막 이렇게 하고 드레스 예쁜 거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만 있으면 나머지는 만드는 거라고 봐요. 만드는 거잖아요 미스코리아가.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스 코리아가 되지 않았을 사람이 진선미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원장님을 잘 만나면 미스 코리아 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본만 왜냐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데 거기서 얼마나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도 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아 같은 건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같은 기술인데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작문 시간에 뭐한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끌어내고 업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평가하는 사람이 더 기술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업체 다, 그 사장님이나 그 기술자들이 더 많은 기술자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업종이 있겠어요? 수만 가지겠죠. 그 수만 가지를 그 서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알까요? 기술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는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는 거. 네, 어서 오세요. 기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포장을 잘할 수 있어요. 잘 만들고 잘그 뭔가를 꾸미고 별거 아닌 기술을 대단한 것처럼 만드는 게다 누구든지 갖고 있는 재질인 거, 소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통해서 한번 그 발휘할 수 있도록 깨워 볼게요. 반응들이 좋으셔서 제가 재미 좋네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여유가 없어서 잘못 봐요. 뭐가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좋네요. 워낙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배웠었거든요. 제가 저희 동기인데 다시 제가 아, 수업했는데 예. 네. 정말 잘한다고 꼭 들으라고 했는데 정말 되게 잘하세요. 말씀은 저렇게 난 주부였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글을 읽는 이렇게 행간을 읽는 능력이 감사합니다. 들으셨나요? 저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셨겠죠. 만 아, 2년 전에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셨구나. 조금 낮았어요.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그다 나와 있어요. 설명, 그러니까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 작성하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은 처음에 작성을 해갖고 오라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기술 개발의 필요성, 개발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뭐를 적으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내를 한 어떤 기업은 한 5장 사업계획서 전체가 한 5장 정도 해요. 왜냐면 거기 이렇게 사업계획서 안에 공란 있잖아요. 뭐 쓰라고 그러고 공란 있으면 그 공란까지만 쓰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생처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하지? 근데 나중에는 그게 한 4, 3, 40장이 되도록 그거를 보고서 그 사업계획서를 써갖고 와요. 우리가 이제 계속 검수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능력이 올라오더라고요. 업체들도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크게 보면 정부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그 작성을 할때 이제 돈을 주는 게 정부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돈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한테 돈을 줄 건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돈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뭘 볼지 내가 투자를 정말 이 회사에 투자를 나 같으면 투자하긴 내가 쓴 사업계획서지만 내가 읽어보고 나 같으면 여기에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되겠죠. 그렇게 잘 투자하고 싶다 아 여기 정말 괜찮다라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게 뭐냐 도대체 왜 필요한데 이 기술이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 돈을 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급하게 그냥 이게 뭐 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해도 되는 거라면 그거는 별로 정부에서 빨리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빨리 지원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지진 나서 난리잖아요. 그럼 내진 설계 막 상한가치더라고요. 그쪽 주식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슈들을 했을 때 이게 급한 거잖아요. 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급성을 사회적인 그런 것과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나와 연관이 있다면 그 관련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주식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주는 30% 저기 상한가치고 그 밑에 것들은 뭐한 조금 올라가듯이 그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엮어보는 거예요. 그 사돈의 팔촌 엮듯이 그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뭐든지 사회적인 이슈와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럼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정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리고 정말 필요하냐? 빨리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왜냐면 정부에서 1,200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억대로 주잖아요. 그리고 더큰 금액들은 막 몇십억씩 주는데 그런 돈을 줘서 기술 개발해서 뭔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꾀하고자 할때 정말 필요한지가 정말 그게 판단 기준인 거죠. 정말 이 기술이 필요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성에다가 뭐 길을 넣어서 뭐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는 안 필요하죠. 지금 우리 먹기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기술 자체만 좋은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지금 우리 현실에 필요하냐라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 기술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절대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그 기술이 그 여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기술 개발했는데 기술은 너무 좋아, 뭐 정말 최고로 좋아. 그런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거 기술 개발하느냐고 10억이 들었어. 근데 나중에 매출을 일으킬 때한 1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주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시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도 마찬가지고 대면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평가표에 보면은 사업성, 기술성 이 점수가 있어요. 기술성에서 40 주는 데가 있고 사업성에서 60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과제가. 그러니까 60 아니면 40 아니면 50 아니면 50 아니면 40, 60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꼭 들어간다라는 거죠. 기술만 좋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큼 이게 사업성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10억 지원해줬는데 10억 어치밖에 못 판다.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거는 줘봤자 정부에서 손해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러 기업을 갔을 때, 판단할 때, 아,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건가? 그럼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건지, 얼마나 시급한 건지, 그 다음에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내가 이거 팔려고 하는 거, 뭐, 그 어떤 것들은 단위가 막 5원, 뭐, 몇 원짜리가 있더라고, 원가가. 그거 막 몇만 개 팔아봤자, 얼마 안 나와요, 매출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지, 정말. 아니면, 그러니까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잘 팔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겠죠. 정부에서 돈을 줄 때. 그리고 이제 내년 올해 한 12월쯤 되면 전체 이렇게 통합 설명회를 해요. 각 부처별로 숭실대 뭐 거기서 항상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럼 거기 가면 그 공무원들이 이제 뭐 리포트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막 PPT로 다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줄 아세요? 우리 R&D가 얼마라 그래요? 한 19조 되잖아요. R&D 지원되는 금액이. 근데 그 공무원들의 고민은 많이 지원이 됐어, 돈이. 그런데 뭐 19조 나갔어. 근데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위에서 그걸 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가 기준을 뭘로 보겠어요? 아, 이거 지원해서 정말 사업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사업화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될수 있는지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성과가 나야 자기네들이 뭔가 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 고민을 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막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걸 제가 듣고 딱그 생각을 했죠. 아, 그렇다면 저 사람들한테 고민은 바로 그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실제로 실적이 나는 거에 많이 초점을 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은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과제도 바뀌지만
그 작년에 있던 과제가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건 아시죠? 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공고문을 정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상반기 때 나왔던 과제가 하반기 때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업체한테 가서 이렇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돼요. 그 공고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창업성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뭐네번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때 지원하면 하반기 때 지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번에 안 하고 이번에 했었는데 잘뭐 한번 시험 삼아 이번에 넣어보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해보지 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실수하는 거 업체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똑같네? 라고 하시고 안 보면 안 돼요. 그 하나 한 줄이 달라져서 내가 이제 그 캐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고문을 잘 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조금씩 박차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마다 조금씩 사업계획서 내용이 바뀌는데, 그걸 또잘 캐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없었는데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넣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채점을 안할 건데 왜 거기다 사업계획서에다 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사업계획서 작년에는 없던 게 이번에 있어요.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고용 창출하고 수출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을 이렇게 평가표에 보면 100점 만점 중에서 고용 창출 10점, 수출 10점이에요.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을 감점이죠. 점수를 줄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제 얼굴이 예쁘게 안 나왔나 보죠? 네. 자, 예를 들어, 이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용 창출 계획, 그다음 수출 계획,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달려있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그럼 딱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수출은 안 해요. 계획이 없어요. 수출과 무관해요. 공란. 우리는 고용 창출 계획이 없어요. 공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점이에요. 이건 어쨌든 계획이잖아요. 내가 10명 채용한다라고 채용 안 하면 내돈 불어내, 막 토해내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쓰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주관식인데, 우리가 시험으로 말하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아니라. 아니, 주관식이면 뭐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 우리 아들이 처음에 시험을 안 쳤어요. 우리 아들 때는. 중학교 가서 시험이라는 걸 처음 쳤는데, 객관식을 모른다고 안 찍었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나랑 똑같아가지고. 객관 시험을 보는데, 이거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썼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객관식은 찍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럼 아무거나 쓰지, 아무거나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뭐라 그러다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쓰라고 돼 있는 부분을 공란으로 두다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다른 회사는 나와 경쟁일 텐데, 근데 그 부분을 좀 미흡하게 쓰면은 20점 날라가는 거예요. 그쵸? 예.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정부 과제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 평가잖아요. 그 1등부터 줄 세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융자 같은 경우는 좀, 아,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업체 컨설팅 갔을 때전 융자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융자라고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업체의 조건을 보면. 부채 비율, 뭐, 여러 가지 매출이랑 뭐딱 봐서 담보 있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R&D는 가서, 이거 좋으니까 됩니다라고 딱 확답을 할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담보 5천 이상은 5억 이상은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신용도 1등급이다. 그러면 좀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는 꼭 그렇게 장담을 할수 없는 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냥 몇점 이상이면 된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점수를 매기거든요. 서면 평가 점수 몇 점, 뭐 대면 평가 몇 점, 이게 점수가 매겨서 예를 들어 60점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평가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줄 세워서 기술 좋은 기업이 오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 제가 했던 기업도 70몇 점인데도 떨어진 경우 있었어요. 그 점수가 되게 좋은데 우리 코트라, 여긴 코테라지만 코트라에서 제가 이제 그 의뢰 받아가지고 협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기업을 이름이 서비스 제품 서비스 그 개발 사업에서 넣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점수가 높은데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왔단 얘기죠. 그리고 그해에 금액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한뭐 100억이었다면 한 50억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좋은 이게 잘린 거죠 위에서. 이 점수면 될 텐데. 그래서 상대 평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평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데 상대 평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지원한 기업들보다 내가 좀더 이렇게 나아 보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거를 꼭 감안하셔야 되고 어디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꼭될 거예요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장담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자, 대략적인 걸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큰 틀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런 거는 어디 다 중요할 거예요, 아마. 어디를 가든. 필요성, 그다음에 시장성, 그다음에 기술 이것만이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사업 계획서인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협회장님께서 이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잘 쓰잖아요. 거의 서면 평가는 많이 통과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잘된 사업 계획서인 것처럼 이렇게 딱 보여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사업 계획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기청 과제 보면 맨 앞에 개념도를 그리라고 딱돼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중요한 거는 보통 앞에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은 그 기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초등학생도 알겠어라. 저는 이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공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녀서 그리고 제가 원래는 적성이 이과인데 문과를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는 공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사업계획서 검수를 잘하게요? 내가 무식하니까. 내가 문과라서 기술을 몰라. 내가 이해 못하면 심사위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고치세요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중간 부분이 생략이 돼도 잘 몰라요. 내가 잘쓴 건지 못쓴 건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물론 이제 대면 평가에서는 여러 명이 들어오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면 평가나 이런 쪽에서는 심사위원들보다 그 분야의 그 엔지니어가 더잘 알고 있어요. 그 회사의 사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써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이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최고의 전문가가 내 사업 계획서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써요. 그걸 깨우쳐 주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초등학생처럼이 읽을 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세요라고 해도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누가 그 평가하는 수만 가지 업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 8명 심사위원 안에 다 들어가겠냐? 아니다. 전문가는 기껏해야 한두 명이니까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써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림.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림하고 도표, 표, 그래프.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만 이렇게 쭉쭉쭉 봐도 아, 이러이러한 거구나라고 알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말이 뭔지를, 이 기술이 뭔지를 모르면 이해를, 뒤에까지 읽어도 뭘 개발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탈락을 하면 탈락 사유가 와요. 서면평가 하고 나서. 그럼 탈락한 사유에, 그럼 뭐가, 제가 했던 기업들도 뭐라고 오냐면 뭘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이 와요. 그런 경우는 제대로 잘못쓴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림을 넣고 가야 돼요. 개념도를. 이건 우리 협회에서만 썼던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 얘네들도 그렇게 하라고 딱그 코멘트가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개념도. 개념도를, 가능하면, 이것도 이제 코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나 무식한 문과생이, 다 공대 기술 개발하는 분들은 다 이과잖아요. 무식한 문과생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뭘 개발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게끔 딱 봐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사업 계획서예요. 잘못된 그림이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그다음 만약에 서비스다. 그러면 그 서비스 흐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도표로다, 이렇게 도회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그런 플로우를 잘 써놓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게 중요해요. 왜냐?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 사업계획서를 딱 넘겼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림을 딱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뭐냐? 완성이 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완성이 됐을 때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델이, 뭐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딱 그림으로. 이거 사진 넣으면 탈락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개발된 거니까, 개발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서 넣으시고 잘. 그리고 밑에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 그 제가 보니까 그 투자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 IR 북을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엄청나게 보고서가 많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라고 알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CEO님들은 되게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막. 뭔가 전문적인여야 될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 그러면 줄을 달아야 돼요. 반드시 줄을 달아야 돼요. 각 줄.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 줄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을 먹여가면서 이렇게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딱 나타내줘요. 그럼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아, 뭘 개발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게 한눈에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거죠.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개발 필요성 왜 필요하냐? 이게 우리나라에 도대체 왜 필요해서 왜 정부가 돈을 줘야 되지?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 어필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필요하냐? 기술적인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업체든 쓰라려면 이렇게 한 뭉뚱그렸어요. 예를 들어 개발 필요성 그러면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숨도 안 쉬게 문장 길게 해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논술 지도할 때 논술 제가 이제 종로학원 이런 데서 논술 첨삭 그런 걸 했어요. 애들 모의고사. 그러면 제가 코멘트를 뭐라고 하냐면 문장을 길게 쓰지 말라. 전달이 안 돼요, 의미 전달이. 예. 그 기본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말 길다 보면 문장을 길게 하면 주어하고 수라하고 맞질 않아요, 호응이. 그래서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짧게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커트하세요, 내용을. 그래서 개발 필요성이라고 하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제목을. 기술적 필요성 2, 경제산업적 필요성 뭐 3,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읽는 사람도 받아들이기가 쉽고 일목요연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인 필요성을 기존에는 기술적으로 여기서는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을
쓰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했던 업체 중에서 타피오카 펄, 요즘에 음료 시장 굉장히 커지는 거 알고 있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 회사가 음료를 만드는 이제 그 요즘에 뭐라 해야지? 버블티, 공차 아시죠? 예. 버블티를 만드는,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타피오카 펄을 만드는 회사예요. 젤리.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 젤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음료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요즘 그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아마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서 커피 막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 집 건너고 진짜 커피숍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장 규모를 잡을 때도 그 커피 시장이 음료 시장이 커진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근데 음료 시장이 커지면 거기 곁다리로 뭐도 커질까요? 그런 음료 시장도 커져, 커피 시장이 커지면 그것도 더 커지거든요. 공차가 그래서 뭐 200개인가? 전국에 한 300개 된대요. 그렇게 이제 사실 뭐 음료 시장이 커지는 거와 그 젤리 팔리는 거와는 이게 많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연결시켜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면 1년에 얼마큼씩 성장을 했다, 더불어 이쪽 시장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젤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젤리가 다 수입이래요. 그래서 좀 위생도 문제가 되고 그게 다 냉장 보관이었던 거예요. 냉장 유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대기업에서 요구를 했대요. 실온 보관 가능한 걸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개발을 하는 그걸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기술적으로 그게 왜 냉장 유통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로스분이 많을까 이렇게 버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상하거나 유통 기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데 그것을 상온 보관을 못하는 이유가 유통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했던 업체들 여기는 이제 재능 기부했던 업체인데. 지금 굉장히 돈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기술은 알고 있으니까 돈이 어려워서 그거를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직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기업이 안타까운 기업이죠. 근데 거기는 기술은 정말 좋아요.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그 우리가 의정부 화재 사건 막 불나고 이랬었잖아요. 그 법이 바뀌었어요. 불이 막 나니까 지금 우리 지진 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내진 설계하라고 했잖아요. 불 한번 나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뭐 사건 나면 법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방화문이 열만 차단하면 그러니까 불꽃만 차단하면 됐었어요. 불꽃만 차단하면 방화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30분 동안 열을 차단을 해야 된다. 왜냐 뜨거우니까 이게 방화문이 다 녹아서 다 이제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문만 튼튼해도 이게 30분 동안은 대부분 진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30분 동안 불꽃뿐만이 아니라 열도 차단해야 된다. 그걸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방화문 업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1년 동안 유예를 해준 거예요. 방화문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이 없는데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화문이 굉장히 그게 차 열과 차 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강제가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탄탄한 게. 그 보강제를 넣으려면 문짝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7, 80kg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옛날에 방화문들은 본드로 다 붙인 거예요. 이 철문에다가 뭐 종이, 유리 이런 거에 붙이고 또 철문 붙이고 본드로. 그러니까 가볍고 대신에 열 차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기술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뭐 용접이라는 거는 강하죠. 용접이 강한 거잖아요. 용접 기술로 철문과 보강제 사이에 또 철문에서 여기다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용접 여기 이 부분을 용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철문과 철문 사이 그 용접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기술은 좋잖아요. 근데 그 70kg, 80kg 되는 방화문을 달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변형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술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 정말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어필하는 거야. 이전에는 없었던 기술, 어떤 기술인데
그게 왜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여기서 나열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산업적인 필요성에서는 이제 돈 얘기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왜 필요하다. 열차단을 우리가 그동안 못했다. 그동안 상온 유통을 못했다. 뭐 기술적인 그런 걸 하는데, 여기 경제 산업적인 필요성에서는 돈 얘기라는 거예요. 돈이 민감. 이게 정말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딱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말 백날 해봤자 그건 안 들어와요, 잘.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만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크게 와닿아요. 예를 들어 방화문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손실이 연간 얼마다 라고 하면 그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든 넣는지 아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타피오카 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부분이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그 타피오카 펄 같은 경우 냉장 유통이었는데 상온 보관을 하잖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비용 그동안에 그 기술이 없음으로 인해서 비용 손실 난 거 있잖아요. 그걸 따질 때 정말 업체 대표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많이 끌어내면 정말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제 컨설턴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다 써줘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술은 업체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그걸 잘 끌어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 그러면 옛날에 상해서 버렸던 거 그 부분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손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이동할 때 몰래 탑차로 이동하잖아요. 냉동 탑차. 차 비싸잖아요, 그거. 예. 그리고 보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 전기요금. 그쵸.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그런 비용, 이런 비용 다 포함을 했어. 그런 걸 다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회, 그동안 이 기술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에 관한 것을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아까 그러면 제가 방화문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화문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손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로 인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더 이상 번지지 않을게. 의정부 화재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것도 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만 해도 손실이 얼마잖아요. 근데 그 손실을 따질 때 화재 한번 났을 때 그 단순한 그런 손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병원비. 아시죠? 우리는 보통 불 나면 재산 손실만 얘기하거든요. 아니죠. 인명손 그 사람으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쳐서 병원 간 병원비 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비용 손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럼 엄청 커져요. 그리고 또 하나 비법이 하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년 동안 얼마다라고 하면 적인데, 예를 들어 비용 손실을 할 때는 지난 10년간 얼마다 이러면 또 엄청 커져요, 금액이. 근데 예를 들어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년 지난 1년간 얼마다 이랬는데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기술이 없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천문학적으로. 그게 요령인 거죠. 아시겠죠? 그 요런 팁 하나가 이런 우리 기술이 정말 경제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민감하잖아요. 지금 전기요금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냉장 유통하느냐고 전기요금 누진제 되는데 이 실온 보관을 하면 그 누진제도 피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거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하나씩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방화문이 있다. 그냥 연결해주는 그 사회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화문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을, 그러면 지진이 지금 막 문제잖아요. 그럼 연결하는 거야. 지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화재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방화문으로 인해서, 튼튼한 방화문으로 인해서, 어쨌든 화재의 그런 그 어쨌든 안전하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화문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도 잘 될까요? 방음도 잘 되죠. 또 방음이 잘 된다는 얘기는 문이 두꺼우면 뭐도 잘 될까요? 이게 바깥하고 안의 온도의 차이를 줄여주겠잖아요. 예. 그럼 결로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왜 뽁뽁이 막 달잖아요, 붙이잖아요. 똑같이 문이 튼튼하고 빈틈이 없고 문이 두꺼우면 외부 온도를 잘 차단해 주잖아요. 열을 차단해 준다는 얘기는 냉기 차단도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주겠어요? 난방비가 줄 거 아니에요. 그 이거를 크게 잡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잡느냐? 방암은 우리나라 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저기는 다 달아야 되잖아요. 각 가구마다 난방 온도를 2, 3도만 줄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방화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에너지 절약이 전국으로 했을 때 얼마큼 된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찾아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용실 원장님이 다 얼굴 이렇게 만져주고 성형외과 원장님이 하듯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아 방화문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가? 어마어마한 기술이 된 거예요. 내 기술이 방암 내 정말 기껏 방암은 만드는 회사이지만 이 경제적인 거를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죠. 각 가구 우리나라 몇만 가구 다 몇만 가구가 그러면 그 난방비 계산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쓰냐 이걸 개발을 했을 때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에 절약되는 에너지가 난방비가 얼마만큼 절약된다.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청 좋아 보이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찾으면 돼요. 제가 지금 탁 제가 물어보니까 탁 답이 나왔잖아요. 아 방음도 되겠다. 그럼 뭐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된다고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네. 자 재밌죠. 그래서 산업 경제 산업적인 필요성에서는 돈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금액을 커야. 근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뭐 몇 수조가 절약된다. 연간 수조가 절약된다. 그러면 그거는 심사위원도 설득이 안 돼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비용 얼마, 무슨 비용 얼마를 찾아서 하면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술 개발의 독창성 및 도전성. 그런 이제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A라는 업체도 개발하고 B라는 업체도 개발하는데 돈을 똑같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과제를 할 때 항상 저기 NTIS에서 중복 과제 검색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미 개발해서 돈을 준 그러니까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우물한 개구리라 어머 이런 기술을 나만 뭐 엄청 좋은 기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개발해서 돈을 탄 기업이 있다 그럼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 최초이어야 되고 세계 최초의 기술에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 그러니까 독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기술은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본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존 기술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독창적인가, 어떤 부분이 새로운 것인지. 기존의 보강제는 뭘로다? 그 다 뭐 종이나 뭐 폐진 이런 걸로 했었는데 우리는 뭐 굉장히 뭐 두꺼운 석고 보드란 이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거죠. 기존에는 다 본드로 접착을 했는데. 용접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독창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새로운 거고 차별화가 돼 있는지 예를 들면 그래서 뭐가 다른가 우리 기술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독창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다른 제품들과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제품들은 열 차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30분 이상 열차단 할 수 있다. 법에는 30분 이상 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실제 한 40분 정도 된다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차별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 그 항상 내 것이 좋으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데 내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존 제품이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초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내수만을 하라고 내수하라고 돈을 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출도 저 검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글로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려면 우리 제품, 국내 제품 말고 해외, 세계 수준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는 뭘로다가? 표로다가 하면은 쉽겠죠, 보기가. 예를 들어, 해외 제품은 뭐, 제품, 각 제품이 뭐뭐뭐가 있다. 그리고 그림을 딱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있던 줄넘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줄넘기가 어떤 줄넘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넘기 하면 뭐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줄 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는 줄넘기에 LCD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몇번 했는지, 그다음에 몇 칼로리가 소모됐는지,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얼만큼인지 이런 거가 나와요.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줄넘기는 다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걸리면은 스탑하잖아요.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을 양쪽에서 이렇게 나와, 끈이 나와가 손잡이에서 끈이 나와서 연결을 하면 줄이 있는 줄넘기. 이걸 다 집어넣으면 줄이 없는 줄넘기. 그러니까 줄을 짧게 하면 돌리는 느낌만 해서 줄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디자인면은 다른 거잖아요. 제품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허리에다가 차서 이렇게 돌리면 훌라후프 못 돌리지만 훌라후프처럼 돼요. 무게 자유로를 만들어서 넣어서 기술을 넣어서 그런 줄넘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줄넘기들 어떻다? 뭐 무슨 사의 줄넘기들 어떤데 우리 건 어떻다? 딱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능이 LCD가 크고 이거는 LCD가 작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뭐 맥박스 그런 기능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뭐냐? 이런 표를 만들 때는 항상 장점, 단점 넣는 거 아시죠? 기본으로 우리가 항상 그 그림 넣고 장점, 단점 넣는데 상대편 회사의 단점은 가능한 많이 찾는 거예요. 길게 써요. 우리 회사의 단점은 정말 한줄 딱,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단점 같지 않은 거. 단점인데 단점이든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장점은 가능하면 많이 써서 장점이 길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기술적인 파급 효과는 이것도 항목을 나눠 쓰는 거예요. 기술적인 파급 효과, 경제 산업적인 파급 효과 이렇게 쓰는데, 기술적인 파급 효과는 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쓰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뭐 이제 이 기술로 이 우리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보니까 뭐 이쪽 방화문업 쪽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다든지 국제 표준화를 할수 있다든지 뭐 기술 선점을 할수 있다든지 세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어 저기 뭐지 그 카메라 렌즈 금형하는 기술 그 회사, 그러면 이 렌즈 금형 이 기술을 가지고 카메라가 쓰이는 건 많잖아요. 핸드폰 그 삼성 전기에 납품했던 회사인데, 그거 말고도 카메라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쪽 동종업계에 어떤 내가 파급 효과를 할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내가 이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다른 업계에는 또 어떤 파급 효과를 줄수 있는지 가는 걸 쓰는 거고, 경제 산업적인 파급 효과는 돈 얘기예요. 그럼 수입 대체 효과. 기존에는 이런 걸 수입을 했어요. 그럼 타피오카 펄을 이제 수입 안 해도 돼. 싼 중국산 그런 위생 문제 되는 그런 거안 해도 돼.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이거 공란을 두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적당한 이유를 대서 얼마 대가 된다라는 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비용 절감 효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어떻게 하면 비용이 크게 나오는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최대로 많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효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이거. 기존에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전과 지원을 받고 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딱 드러낼 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돼야 되니까, 항상 모든 건 비교가 돼야 되니까, 받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 매출은 우리가 얼마였었다. 그런데 올해 받고 나면 내년, 향후 5년간은 매출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지난 거는 그럼 어떻게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매출 100억이면 100억, 10억이면 10억. 그런데 앞으로 거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지원을 5억을 받아서, 2억을 받아서 정말 사업이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말고 양심적으로 최소한의 이걸로 적으시면 안 돼요. 정말 사업이 잘 됐을 때, 지원을 받아서 잘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날수 있는지, 수출은 얼만큼 할수 있는지. 우리가 받기 전에, 지원 받기 전에 매출은 얼마였고 수출은 얼마였다. 그런데 지원 받고 나면 수출은 얼마고 매출은 얼마다 하는 걸 표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논술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듯이 사업 계획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 여기에 지금 매출과 수출의 효과 써놨죠? 그런데 맨 뒤에 가면 수출의 그거 나와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수출의 금액이 달라. 그러면 그거는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앞부분에서 내가 고용 창출을 몇명 한다 했으면 뒷부분에서 똑같이 그게 돼야 돼요. 그걸 틀리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 가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그러면, 아,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내년에 두명 채용할 거니까 두명 이렇게 딱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 회사가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종 업, 이걸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려면, 이 기술이 뛰어나 보이는 게 하려면, 그 어떤 사업계획서도 이 얘기를 쓰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쓰는 거예요. 뭘 쓰느냐? 동종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과 관련된 업종,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부품을 납품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업종,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서비스 뭐 이런 거다 합해서 내가 이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동종 업계,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방화문을 개발했어. 그러면 앞으로 방화문 트렌드가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용접 쪽으로,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그러면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잘, 이것도 잘 이렇게 하셔서 최대한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1년에 얼마 하면 좀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이 얼만큼 된다라는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크겠죠. 금액, 이걸 이제 만약에 몇명 정도 해도 되고, 몇 명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명당 2,500만 원으로 했을 때 연봉, 그럴 때 얼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다라고 그렇게 써줘도 되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은, 고용 창출은 반드시 동종 업계를 쓴다.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우리 회사 일자리, 그걸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련 기술 현황.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정말 독창적인 건지, 그 다른 회사의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경쟁사의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여기도 쓰시고, 그러면 국외의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떤가? 국내 말고도 국외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표로, 사진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방향. 이거는 기술 트렌드가 있어요. 사실 보면 지금 뭐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IoT죠, 그죠? 사물 인터넷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기술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또 요즘에 뭐가 차 하면 뭐가, 예, 무인 기술,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전기. 전기가 대세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제가 이제 거기 어떤 회사는 3륜 오토바이를 만든다고 했어요. 되게 재밌죠, 3륜 오토바이. 근데 그 회사는 왜안 되냐면 휘발유로 만든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심사위원들이. 왜냐? 요즘에 전기차가 대세인데 왜 하필 그 개발을 그걸로 하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트렌드, 이제 그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기술 트렌드가 뭔지를 내가 뭔가 개발을 한다면 그거를 알아서 그것과 부합이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내가 만약에 방화문을 만든다, 뭐 어떤 뭔가를 만든다면 그걸 검색을 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돼요. 기술 트렌드와 맞아야 되고 정부 정책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면 캡처를 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게 기술 트렌드와 부합되고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보세요.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뭘 심사했는데
뭘 요구하겠어요? 정책 방향과 맞는가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을 내가 써줘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을 이런 뉴스나 이런 걸 검색을 하셔서 넣고 우리가 이게 맞는, 부합된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쪽 분야가. 그런 거를 전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쪽 기술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뭔데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해요. 뭐 요즘에 보니까 냉장고에서 막 이렇게 터치가 되면 스크린이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어떤 식, 그런 사람들도 아마 다 정부 지원 받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가전제품조차도.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아까 말했잖아요. 19조. 19조 다 대기업이 거의 다 쓰는 거, 엄청나게 많은 돈을 10조 이상 다 대기업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뭐 어떻다,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질문 제가 드릴게요. 이건 저기도 많이 나와요. 대면평가 질문에서도. 기술 개발을 얼마나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은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새로운 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기술 개발을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은 0이야. 어떤 기업은 50%야. 어떤 기업을 줄까요? 지원해 줄까요? 예? 기술 개발이 제로인 기업은 주지 않아요. 왜? 너무 리스크하잖아요. 예.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타피오카 냉장 그 상온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술을 개발 갖고 있는지. 내가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 아이템만 있어 머릿속에. 그러면 개발 지원 안 해 줘요. 내가 적어도 그동안 방화문을 많이 만들어 왔던 회사고 방화문과 관련해서 용접 기술을 갖고 있다라든지 뭐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걸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래서 선행 기 확보 기술 현황. 내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기술 확보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허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개념 특허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이 기술과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특허가 있으면 좋죠. 왜? 기존에 우리가 등록된 특허를 사업화할 거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기술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아요. 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거지. 일단 기술적으로 그 인정을 받은 거를 우리가 사업하겠다,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다면 특허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정량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막 넣는 거예요. 한 15개 이상, 6개, 7개 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 개발 및 적용 실적. 그 다음 또 하나는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기술 아이템 좋고 다 좋아, 이 부분이 사업성이 좋아, 그런데 과연 이 회사가 개발 능력이 있을까? 그 부분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이 좋아, 다 좋아. 개발 능력이 있나, 이 회사가? 그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특허 갖고 있느냐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기술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연구원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기술 개발해서 이거를 개발해갖고 상품화해서 팔은 적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예전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기술 개발해서 만들어서 얼마치를 팔았다라는 걸 쓰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3번은. 그리고 애로사항은 뭐 있으면은 있다고 쓰는데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써야 돼요. 뭐 없다고 써도 돼요. 없으면. 없고 대신 뭐가 있다. 우리 돈 필요하다.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그 인력 투입이나 연구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단지 우리는 애로사항은 없다. 기술적인 애로사항은 없다. 단지 우리는 돈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극복할 거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지식재산권 확보 회피 방안은 뭐 이런 게 있다. 여기 써 있는 것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그래서 정말 선행 기술 조사를 하게 했었어요. 돈 내고. 그 뭐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회사에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그러면 개발 지원해 줄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기술 개발한 거는 등록이 안 됐다면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든지, 선행 기술 조사를 했더니 다른 특허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존에 있는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것도 중요하니까. 기껏 정부가 개발해라고 돈 줬는데 다른 회사에 이미 그게 있어. 특허가 있어서 그걸 상품화할 수 없어. 그러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표가 이제 여기 이제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을 여기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 이 표가 딱 1, 2, 3, 세 칸이네. 세 칸만 채우시면 안 돼요. 다섯 칸, 여섯 칸 이상 채워야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 어떤 특허? 아까는 우리 회사 특허 썼잖아요. 여기는 우리 회사 특허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회사.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특허까지도. 해외 특허를 두세 개, 국내 특허 두세 개.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회사의 특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화문과 관련된 특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른 회사의 특허를 쓰는 거예요. 다른, 예,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랑은 다른 특허지만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와 다른 회사의 특허와 우리 회사 거는 기술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서 쓰는 거예요. 키프리스나 이런 데서 그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특허를 여기다 조사를 해서 넣는 거고. 기술 개발 최종 목표는 그 개발 이제 그거는 바로 과제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제명을 쓰는데 이게 경쟁률이 뭐 어떤 거를 10대 1 정도 돼요. 막 그러면 10대 1 넘어가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심사위원들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면 제목만 보고도 이게 아 그냥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제목을 굉장히 짧게 썼잖아요. 뭐그 글쓰기 하라면은 한 다섯 글자 안에 뭐 아니면 뭐 지우개 아니면 뭐 나의 사랑하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정부 과제에서 제목은 정말 길어야 돼요. 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봤을 때 제목만 봤을 때아 이게 뭘 개발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기술의 특징이 뭐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알수 있게 들어가줘야 돼요. 과제명 안에. 왜냐? 과제명만 보고도 지나가 버리거든요. 아, 이거 예를 들어 방화문 연구 개발 이렇게 했어. 방화문 뭐 이거 뭐 특별하겠어?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뭐 열차단이 뭐 얼만큼 되고 그다음에 뭐열 손실이 얼만큼 되고 몇 퍼센트 이상 향상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 이건 좀 특별한 거구나. 한눈에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와 특장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과제명에는 반드시 수치가 들어가야 돼. 수치. 그 숫자. 그러니까 얼만큼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 목적이라든지 뭐뭐를 위한 거. 이거는 산업기술 평가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를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를. 걔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걸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 그래서 뭐 적용 대상, 그다음에 R&D 목표. 목표 수준, 뭐 뭐뭐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를 딱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자, 기존의 과제명 보세요. 차세대면 좋은 거잖아요. 차세대, 차량용 경량, 오, 가벼운 거네, 좋은 거잖아요. AI 샷시 개발, 이것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차세대 이러면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 거부가 같이 예를 들어 녹색 뭐 이런 거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어가면은 땡이에요. 꽝이에요. 왜냐?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선진국 연비 규정에 대응한 승용차용 기존 스틸 대비 내구성이 동등한 경량 AI 샷시 제품 해봐. 되게 길죠? 그리고 경량이면 무게가 얼만큼이 경량이냐? 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기준이. 나는 돈이 10억 있어야 부자인 것 같아. 나는 1억만 있어도 부자인 것 같아. 기준이 다 틀려요. 경량이라고 하면 얼만큼이 경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숫자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막연하게 쓰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녹색 기술이라면 너무 막연하다 이거예요. 얼만큼이 절약되는지, 생분해가 얼만큼 가능한지, 90%인지 100%인지, 10%만 해도 녹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 화장품 1%만 들어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한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100%인지 뭐인지,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것도 보세요.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저진동 저소음 하면 너무 좋아 보이냐. 좋은 말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과제명으로 부적합하다. 왜? 구체적인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 용도가 들어가야 되고 특장점이 들어가야 되고 수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과제명만 봐서도 아 이게 뭘 개발하고자 하는 거를 한눈에 알수 있게. 레저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한 5천 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저진동 하면 얼만큼 저진동이냐? 1.5mm. 그다음 저소음이면 얼만큼? 45dB. 그것까지 다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 보세요 여기도 저탄소 녹색 성장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몇 도에서도 배출량이 얼만큼 감소되는? 그러니까 뜨거운 아스팔트에서도 얼만큼 이게 감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과제명 작성을 잘 하실 수 있겠죠. 과제명이 어떤 거는 막 거기 그써 있어 60자 이상 이내로 써라고 엄청 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제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뭔가를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 달성도 평가 지표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러이러했는데 그거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 성능을 개선할 거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속도는 기존에는 미국에 있는 어떤 3M 회사가 60km였는데 우리는 지금 55km 이상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걸 항목을 적어도 뭐 네다섯 개 이상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딱두 개만 두개돼 있네. 두 개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항목이 왜냐? 그래야 객관적으로 뭐가 얼만큼 더 나아졌는지 기존 대비. 이것도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 인증을 받으려면 그 해야 되는 테스트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봐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중치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서 소음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뭐 진도 속도는 몇 퍼센트고 불량률은 몇 퍼센트고 뭐는 몇 퍼센트 했을 때 전부 합해서 100이 돼야 돼요. 중요한 정도로다가 이제 위를 숫자가 많은 걸 위에다 놓으면 되시고 실효수는 다섯 개 이상은 적어도 해야 객관적일 거 아니에요. 성능 테스트를 할 때. 그래서 다섯 개 이상 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밖에 할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그 이유를 밑에다 쓰시는 거예요. 실효수 다섯 개 미만인 이유를 밑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규격은 이거는 NDSL이라고 NDSL.KR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체한테 물어보면은 시험 규격이 뭐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찾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과 관련된 규격을 속도면 속도를 딱 쳐서 그것과 관련된 규격이 뭐다라는 거 표준이 뭐다라는 거가 나오니까 그걸 찾아서 쓰시면 돼요. NDSL.KR 예. NDSL만 쳐도 아마 나올 것 같아. 이게 왜 갑자기 아, 됐다.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측정 결과의 증빙 방법 제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측정을 어디서 할 거냐? 내가 해서 예를 들어, 내가 테스트해가지고 하면 신빙성이 없, 신뢰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전기전자기계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그러니까 공인된
그런 연구기관이 있어요. 시험연구기관 기관이. 거기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항목 위에 있는 모든 항목 전 항목 뭐 한국 전기 전자 기계 시험 연구원에서 그 증빙 그 자료로 증빙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계획서인데 네. 이 테스트 결과를 쓰게 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과는 테스트는 아 증빙 방법이니까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할 거다. 예, 아, 할 거다라는 쓰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예. 네. 그렇죠. 네. 그거 정말 해야 되나요? 나중에? 바뀌어도 돼요. 최종 보고서 쓸 때는 바뀌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내가 소음을 기존의 제품들은 한 40이었는데 나는 10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뭐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최종 보고서 상에서.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건 실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허위로 써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가능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세계 수준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내가 사장이야 나도 모르는데 전문가가 알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 수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보다 비슷하든지 조금 낮게 더 못하게 그래서 내 기술이 더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꼭 그 대면 평가에서 점수에 들어가요. 요 목표 달성도 평가 지표가 그래서 질문이 꼭 나와요 왜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기존 대비해서 얼만큼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10%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라든지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계 최초니까 이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 비교 대상 없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 쓸 때 이거는 해당 그러니까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증명 우리가 여기에 부합되는 게 없다라면 증명이 가능한 내용들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따져도 수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는 것만 수출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쪽 회사에 납품해서 이 회사 가서 수출하면 그것도 간접 수출이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기면 돼요. 다. 자, 기술 개발 내용 이 부분을 다 잘해놓고 이 부분을 잘 못 써가지고 제가 했던 기업도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없다고 떨어졌어요. 두 번, 그 두 기업이 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검수할 때, 그 협회장님도 A4 용지의 각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 개발 순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카메라를 의식을 안 하고 자꾸 손을 써요. 강의하던 습관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게 뭐야. 방송용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손으로 많이 가렸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그 개발을 하면은 연구 개발을 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개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발 순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개발 순서에 맞춰서 뭐든지 다 개발 계획을 짜잖아요 처음에 계획 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료 조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 여기다 써주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 내용 구체적인 어떤 각 부분별 지금 파트 부분별로 막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센서 부분 뭐 그 다음에 무슨 부분 뭐 이렇게 동작 인식 모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각 단계마다 적어도 A4 용지 반장 정도의 내용으로 뭘 어떻게 개발할 거다 그거에 기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개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정말 개발할 수 있는지 이게 개발 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야 나는 근데 죽어라고
개발 내용이 뭔지는 안 쓰고 이걸 개발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지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개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개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개발 내용, 방법.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어떤 거든지 다 공인시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공인시험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그 공인시험 그 전 단계는 시제품 제작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과제에서는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예산을 짤 때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 예산을 짜야 돼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공인시험 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 과제 개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단계는 공인시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마지막 단계 전 단계는 시제품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수행 기관별 업무 분장은 이제 우리 단독으로 그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컨소시엄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참여 기업은 뭘 개발하고 우리는 뭘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담당 기술 개발 내용 하면은 뭐 홍길동은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홍길동은 어느 부분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또 주관기관의 각 연구 개발 담당자 있잖아요. 그 개발자들을 칸을 나눠서 다섯 명이면 다섯 칸 들어가겠죠. 주관기관에. 그렇게 나눠서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떤 걸 개발을 하는지. 그럼 개발 비중은 그 사람들이 개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홍길동은 40%, 뭐 누구는 20%, 누구는 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참여기업이 있다. 그러면 참여기업도 쓰는 거예요. 참여기업이 그래서 참여기업에 있는 어떤 누구는 몇 프로, 누구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계가 100%죠. 총계는 바로 과제명을 쓰면 되고요. 총계는 과제명. 그리고 위에는 요 주관기관 요구에서는 각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 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세부 추진 일정. 예, 이렇게 아까 우리가 개발 내용 썼잖아요. 자료조사부터. 그 개발 내용을 여기다 쭉 쓰고 얼만큼 걸리는지를 이제 근데 우리가 개발할 때 하나를 딱 개발 딱 완료한 다음에 다음 단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이거 하고 다른 파트에서 또 이거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중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첩 한 뭐 예를 들어 자료조사 1, 2개월 그 다음에 설계 도면 작성은 2, 3개월이면 뭐 적당히 중첩될 수도 있게 그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리시면 돼요. 수행 기관별인데 네.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여기는 뭘 쓰냐면은 수행 기관은 주관 기관인지 참여 기관인지 그것만 쓰는 거예요.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 표에서는. 아까 사람대 내용을 적어달라고 아 요거요. 업무 분장 기관별. 업무 분장에서는 사람 이름을 써요. 예. 사람 이름 쓰고 그 사람이 뭘 개발하는지 기관별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주관기관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기관 있잖아요. 참여기업이라고 주관기관에서 예를 들어 혼자 개발한다 그러면 주관기관에서 있는 사람 쓰고 그 사람이 뭘 개발하는지 쓰고 이름 쓰고 뭐 개발 내용 쓰고 만약에 참여기업이 있다 그러면 참여기업에도 뭐 누군가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개발자 이름 쓰고 그 사람이 뭘 개발하는지 쓰고 엔진 개발하면 엔진 개발, 뭐 외형 외주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그 사람이 전체 기관별로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기관별로.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별로. 아, 사람별로. 100%가 안 나올 수 있지 않나? 100%죠. 왜냐하면 전체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 아, 사람별로 100%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그 자동차에서 뭐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10%다. 10%. 그다음 비중을 얘기하는 거. 개발 비중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주관기관에 두 명이 10%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참여기관까지 했는데 참여기관이 전체 비중의 30%라고 주관기관이 70%에 그런데 주관기관이 4명 정도 있어 그럼 여기서 합해서 7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주관기관의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발 비중 같은 게 있나요? 대부분 60에서 주관기관 참여기관 있으면 60, 40 하든지 70, 30 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 정도 반반하면 그거는 주관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거죠. 보통 70, 30 이렇게 많이 하시죠.
단연도면은 2차년도까지 있으면 2차년도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 1차년도 사업이면 1차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다 그랬죠?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지 본다 그랬죠?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요. 뭐 10점이든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뜨는 거예요. 얼마나 개발 능력이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칸이 두 개밖에 없지만 가장 화려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 부분에 드러나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대기업에 입사해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상 내역이 있다든지, 뭐 칸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칸은 지금 두 칸밖에 없지만, 그리고 가장 화려해서 그 가능하면 석사 박사급 이런 그런 연구원들, 그리고 과제 책임자는 나중에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가 하면 제일 좋을 거고. 그 좀 화려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 여기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도 연구 개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연구 기자재 하나도 없이 뭔가 연구 개발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사실 연구 기자재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기자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현장 시설 나왔을 때 대조를 해요. 그 가라앉으면 허위로 기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장부로 돼 있어야 되고, 여기 돼 있는 것이 장부에 실제 있어서 대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3,000만 원 이상 되거나 1,000만 원 이상 되면 다 뭔가 써야 돼요, 서류를. 그래서 근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받아가지고 장비 구입한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꼼꼼하게 보고 깐깐하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는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없다, 이거는 반드시 임차를 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구입하신다고 해도 돼요. 그건 써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공금을 유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 없으면 데스크 요령을 써놨죠. 제가 데스크탑 PC나 이런 것들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 그냥 PC 모니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국내외 시장 현황, 국내외 목표 시장의 경쟁 상황이 어떤가 라는 거를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시장 규모, 현재의 시장 규모, 언제? 2016년인가요? 16년. 그리고 예상 시장 규모, 언제가 됐을 때. 시장 규모는 커지는 거잖아요, 점점. 시장 규모가 작아지는 거는 하면 안 되니까.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이것도 시장 규모를,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작다. 그러면 조금 늘려서 쓰세요. 뭐, 한 3, 4년 후, 5년 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상 시장 규모를 하시고, 이거를, 근데 시장 규모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대대익선, 다다익선이 아니라 대대익선,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크면, 예를 들어 1조 시장이다, 내가 거기서 1%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장 규모가 100억이야 내가 100% 다 점유를 한다 해도 나 매출 10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1000억이다 내가 이쪽에서 10% 점유하면 10%만 점유해도 100억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크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 맘대로, 예를 들어 내가 시장 규모 1조라고 썼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믿어주나요?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야 되죠. 통계청을 뒤지든 구글 검색을 하든 해서 찾아요. 그런데 아니면 이제 그거가 관련된 논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뒤져도 없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도 이거 못 찾아요. 시장 규모. 그렇잖아요. 내가 못 찾는 거, 얘네들 못 찾는 거야.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화문 관련된 논문이 있다. 자료가 안 나요. 그러면은 그 논문에 참고문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고문헌을 하나 써서 어떤 논문에 근거하여 추정이라고 쓰면 돼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추정을 했는데 그 시장이 한 7천억 됩니다. 1조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추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요령이에요.
시장 규모가 없다고 공란하면 안 되고 시장 규모를 작게 써도 안 되고 그 시장 규모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 평가할 때 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쪽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것만 이쪽 시장의 규모라고 볼지 않고 이런 분야 이런 분야를 다 따졌을 때 다 내가 시장 규모를 봤다 이렇게 한번 말하면 되는 거니까. 사이트 여기 또 났죠. MDS.KR. 예. 그리고 국내 경쟁사가 그러면 이것도 안, 공란 쓰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추정해서라도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시장 규모는 1000억이라고 했어요. 1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쟁사 매출이 얼마 안 돼. 경쟁사 매출이 기껏 10억이야. 다 1등 경쟁사 10억, 2등 경쟁사 5억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계획서 전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판매 가격은 어떻고 내가 경쟁사 제품 판매 가격은 어떻고 다른 판매 회사들은 방화문 한 개가 30만 원이야. 난 17만 원에 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30만 원짜리가 연 판매 얼마? 1등 판매 회사가 얼마? 연 얼마? 2등은 얼마? 쓰시고 기술개발 활용 이거를 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산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핵심 기술이다. 내 거 좋은 거다. 그래서 내 거 가운데 놓고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 개 그려놓는 거예요.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라. 제품 개발 계획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시제품은 이제 지원받아서 만들었잖아요. 시제품 만들고 난 다음에 제품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산을 어떻게 하고 정말로 이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이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주요 수요처는 어떻고 수요 규모는 어떻고 표로 만들어서 쓰면 좋겠죠. 내가 이걸 제품 개발 완료했을 때 어느 회사에서 얼마 써주고 어느 회사에서 얼마 써준다. 구매 의향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난 구매해주겠다는 회사가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이 잘 됐을 때 네. 써.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것도 좀 금액을 약간 부풀려야 되겠죠. 양산 및 매출 계획도 2000 지원을 받아서 17년에는 얼만큼 하고 18년에는 얼마 19년에는 얼마 그럼 이것도 내가 얼마 몇 개 양산하겠다는 것과 내 매출액 나중에 쓴 거 있잖아요. 그것과 맞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화 이제 이 부분도 사업화 전략을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협회에서 만든 표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변형 다 똑같이 쓰면은 어디서 다 컨닝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조금 변형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사업화 전략은 내수 기반 몇 프로 점유하고 2단계는 해외 얼만큼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얼만큼 점유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가능한지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마케팅 전략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포피 전략 유명한 거죠. 제품은 어떤 면에서 가격은 어떤 면에서 차별화할 것인지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 촉진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다섯 번째 표를 보면 표 5번을 보면 기술 개발 완료 후에 국내외 주요 판매처를 쓰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회사명까지 쓰라는 거예요. 정말 니네가 팔 데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없지만 해외 회사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나라도. 이것도 공란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한다고 했는데 여기 공란으로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 판매 기간을 그러니까 연간은 얼마죠? 그런데 이거는 예상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상 판매 기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거는 트렌드가 자주 바뀌는 게 있어요. 금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렌즈 금형도 2, 3년 쓰면 못 쓴대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것도 쓰기 나름인 거예요. 뭐냐
이 회사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놓아서 향후 10년간 하면 금액이 늘어나요. 판매 금액이. 예.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얼마 동안 많이 한번 개발해서 얼마 동안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러면 금액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걸 쓰시면 돼. 그 자기가 정하는 거지만 그거에 따라서. 근데 심사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서 별로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거는 안 되지만 어쨌든 판매 예상 기간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얼마 도대체 이걸 만들면 몇 년 동안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얼만큼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라는 거예요. 관련 제품은 동기술 개발로 인한 뭐 제품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사업화 계획 및 기대 효과를 개발 해당 16년 그 다음에 17년 18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얼만큼을 내가 더 투자를 할 건지 지원받은 거 말고도 내가 투자를 얼만큼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내수는 얼마하고 수출은 얼마 할 거다. 이것도 다 맞아야 되죠. 앞뒤가 일관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용 창출은 반드시 우리 회사 아까는 동종업계 일자리 고용 창출 썼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향후 얼마나 고용 창출할 것인지 이거 제로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향후 1년 향후 2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회사가 잘 됐다고 했을 때 고용 인원이 누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다 쓰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다라는 걸 쓰면 돼요. 예, 계획이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수출에 관련돼서 수출 계획과 금액이 나오게 돼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료가 예전 거네요. 그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뭐 고용과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 계획과 그 고용 창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란으로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 작년에 있던 부분 없던 부분인데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이게 왜 빠졌지? 다른 자료를 여기다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서 이 표에서는 어떻겠죠? 고용 창출이 개발 종료 1년, 개발 종료 2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설령 고용이 적어요, 인원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항목에는 고용 창출을 내가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내가 고용을 몇 명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잘 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수십 명을 채용한다고 한들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나한테 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부풀리는 거죠. 수출도 여기는 지금 향후 1년, 2년이잖아요. 2년만 쓰게 돼 있는데 그 수출 계획에 따로 거기 쓰는 부분에는 내가 향후 표를 만들 때 향후 5년, 뭐 10년 그렇게 하고 금액도 크게 뭐 3년, 5년, 8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쓰면 훨씬 더 금액이 크고 이제 좋아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분을 제가 넘겼네요. 2분 오버했네요. 어떠세요?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똑같은 내가 실제로 내가 고용 창출 한 명 할 것 같았던 거, 실제로 내가 파급 효과 얼마 별로 아니었던 거, 뭐 경제적인 그런 효과 별로 얼마 없었던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뻥튀기가 됐죠 지금. 이게 다 수업을 듣고 나니까 전부 다 뻥튀기가 됐잖아요. 나 지금 원래 눈썹 이렇게 짧은데 속눈썹 길게 붙여가지고 연장하고, 원래 눈썹 짧잖아요. 신혼여행 가면 다 뽀록 난다면서 눈썹 짧은데 눈썹 길게 겉눈썹 길게 늘어난 거고, 눈 작은데 아이라인을 그려서 키운 거고, 그 볼 원래 핏기 없는데 빨갛게 화장하고, 머리 숱 없는데 가발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쁘게. 그런 기술을 지금 배운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도하면 네. 힘들어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기업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 번 검수로 과정을 거치면 정말 놀랍게 발전돼요. 또 군조 부리는 내 스타일대로 한다는 것도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나서와 아닌 거 다르잖아요. 똑같이 기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막 뭘 더 부풀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상식을 벗어나면 또 안 돼요. 심사 누구나 봤을 때도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럴듯 해야 되는 거고 합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찾아요. 내가 찾으면 더 잘 찾을 것 같잖아요. 도와주면 아니에요. 기업 대표 보고 찾으라 그러면 정말 잘 찾아요. 귀신같이. 그 이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들 어디서 이렇게 찾아왔는지 찾아요. 그리고 시장조사 자기가 하고 신기할 정도로 하라 그러면 또 하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죠. 당신이 이거 하다 보면 3년 후에는 당신이 혼자 해도 돼. 그러니까 나한테 다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꾸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 처음에 그 10장짜리 7장짜리로 왔던 사업계획서가 여러 번의 검수 과정을 거치면 그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장수가. 그리고 말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아 이런 파급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늘어나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기업하고 얘기를 기술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뭔가 나와요. 그리고 직원 그 대표님한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다 뭘 넣으면 좋겠냐라고 회의를 하다 보면 나와요.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네. 아 아 그 어 저 말이 많이 써있는데 제가 여유가 없어서 하나도 글을 못 읽어봤네요. 어 제가 사업계획서 아까도 예산하는 거 예산 짜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강의가 사업계획서 작성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트 1도 있고 사업비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에서 탈락한 그 사업비 잘못하면 그냥 바로 떨어져요. 돈을 잘못 쓴다는데 누가 돈을 줘요. 유용하겠다는 이거 이거 돈 잘못 쓰는 유용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기술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1억 5천 받을 거 1억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사업비 작성 요령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강의는 사업비 작성 다음 달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작성 요령. 예. 예. 그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워 그 강의 시간에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실예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내가 헤맸을까?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다음 달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언제 하냐고요?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네요. 네. 날짜는 안 정해졌고 오늘 지금 9월이죠? 10월 달 강의에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10월 강의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지금 이게 강의잖아요. 하나하나 한 곳 들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사업계획서 장수가 최소 2억 이상은 되겠네요. 5억 이상. 그렇죠. 사업 10장. 표만 해도 이게 다. 네 맞아요. 예.